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 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볼 노래가 뭘까요? 오늘 보려고 한 뮤직비디오는 포르투갈 뮤직비디오예요. 저희 채널에 브라질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저희가 포르투갈어 자막도 제공하고 있고 또 맞아요. 브라질 뮤직비디오들은 자주 보고 반응을 했었는데 막상 포르투갈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 또 포르투갈 구독자분들도 제법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영상은 디오고 피사흐의 피사라? 피사흐의 디알레토. 디알레토? 포르투갈어를 이제 읽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포르투갈어를 잘 몰라서 저희가 가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 배경 내용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분을 또 위키에서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그 이제 팝 아이돌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시즌 다섯 번째 우승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 번째 도전 때 붙으셨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끄나봐요. 그 남미의 CNCO도 그렇고 한국에도 정말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K-POP 아이돌들이 또 최근에 배출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재밌죠. 아무튼 지오고 피사하 디알레토 렛츠 고 고고. 눈이죠? 아니야 눈. 사막이야. 눈이 아니에요? 눈이 걷는 줄? 엥? 뭐지? 사막인데. 우와. 장르가 뭐지? 말랐어. 우와. 되게 특이한 춤이네요? 뭐지? 현대무용 같은 건가? 한편에 무용을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무용 보는 것 같아요. 왜 던져? 와, 이런 비트 좋아. 똥똥똥 거리는 비트. 바이바이바이. 오, 저 사막 배경이 어딜까? 사막이에요? 모래가 흰색인데? 그러니까, 저 특이한 사막인데 눈 아니에요? 사막이야 사막. 사하라나일 것 같고. 굉장히 특이하다 뮤직비디오. 되게 의미하는 바가 많다. 뮤직비디오 되게 잘 만들었네. 바이 바이 바이. 우와 뭐지? 바이 바이 바이. 가까우니까 사하라 사막 가서 찍었나? 오, 되게 특이하다. 몸을 저렇게 어떻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 뭔가 무용의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죠? 뭔가 우리가 무용을 잘 알진 못하지만 디알레토. 뭔가 표현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용을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은 이런 우와 몸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이런 생각밖에. 노래도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워낙 독특해서 노래보다는 뮤직비디오 장면 장면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네.
우와 배경 완전 멋있다. 오 끝났네. 좀 독특했고, 좀 새로워요. 저도 약간 춤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노래 노래도 좋았어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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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그뿐이었어. 뭔가 표현적인 장면들이 많네요. 그 뭘 의미하는 것 같은데 모를까. 근데 몸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노래도 뭐 좀 차분하고. 아 저는 요새 이런 좀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을걸요? 똥똥똥 같은 그런 사운드가?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2016년 우리나라가 좀 유행이 뒤늦네요. 아무쪼록 즐거운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저희가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뭐 이제 한국에는 뭐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 잘 알려져 있고 당연히 옛날에는 루이스 피고 농담이고요. 이제 포르투갈 문화라든지 뭐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접하기는 힘들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채널은 전 세계적인 채널이니까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겠네요. 근데 노래 너무 좋았다 저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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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우리나라 멜론에 있겠지? 제가 항상 뭐 바라는 게 너무 전 세계적인 노래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음악들이 너무 많아서 멜론에 찾다 보면 없더라고요. 있길 바랍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추천해주신 영상들에 대한 저희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빠빠이. 다음에 또 봬요.